오늘 15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 하나 했던 투신이 현재 다시 매도로 돌아서 있고요. 장중 코스피 2000선 회복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다시 오름폭을 줄여 199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0선 잠깐 터치를 했던 가운데 지지대 저항대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액션 아이베스트의 정수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수 추세 좀 살펴주시죠. 아, 네. 오늘 2000선을 한번 도달을 했었는데요. 저항대가 1차 저항이 1992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저항이 2002포인트였는데요. 2차 저항에 조금 못 미치고 저항을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지선은 1972포인트이고요. 2차 지지가 1962포인트입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동일합니다. 지수가 급등을 했을 때 비중을 조금 줄여주고 눌림이 나왔을 때 다시 편입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전략을 가져가고요. 오늘은 1992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은 한 65% 정도, 만약에 눌림이 나오게 되면 72포인트 이하에서는 한 75% 정도로 이 기본적인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종목 좀 살펴볼게요. 어제 저희 이 시간 통해서 1박 2일 관심주로 꼽았던 것이 아이리버였죠. 흐름 어땠습니까? 네, 현재 상승세를 유지 중인데 아직 목표가까지는 조금 못 미친 그런 모양이지요. 전체적으로 그 트렌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나 내일 정도면 충분히 수익이 가능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략 유지하고 오늘 종가까지 이렇게 전략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관심 갖고 계신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오늘 종목입니까? 네, 삼스토리 한맹인데요. 아, 네. 네, 동일하게 전략은 동일합니다. 3% 전략이고요. 현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배합 사료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분 구조를 보면은 이제 이지바이오의 자회사인데, 이지바이오 지분이 65.59% 정도 이렇게 높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함스토리 한냉은 닭고기 업체이자 마니커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되는 종목으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한 130% 정도 급증을 하였는데요. 3,320억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15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2010년도 1년간 영업이익이 27억인 것을 보면은 최소한 3,400% 이상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매출이 사실 정체 구간이었는데요. 2011년도 되면서 그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에그플레이션의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초반 기억하실 거예요. 구제역 파동이 있고 나서 어떤 그런 가격으로 인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단기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실적 부분으로 인해서 현재 다시 그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재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서 오늘 1박 2일 종목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팜스토리 한내 오늘 1박 2일 관심 종목입니다. 1310원에 매수했고요. 목표가는 1350원, 손절가 1270원입니다. 자, 오늘 1박 2일 관심 종목까지 함께 했습니다. 슈퍼액션 아이베스트의 정수재 이사와 함께 했네요.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